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압이라는 나라가 속국이었는데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문제 처리 방식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아주 엉터리로 문제를 처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블레셋의 바알 셉무시라는 파리 왕을 찾아갑니다. 파리라니까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여름에 윙윙 날아가는 똥파리를 말합니다. 그럼 파리 대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파리 대왕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헛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 앞에서 돈을 찾지 말고 세상을 찾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찾아가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세상을 찾아가고 헛된 곳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찾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정답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